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오늘 한 주 마무리하는 7월 16일 금요일 마감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청자와 소통하기를 좋아하는 닥터K. 저에게 댓글 남겨주셨던 분 계십니다. 우리 기술 투자에 대해서 닥터K는 비트코인이 급등함을 해서 올라갔던 부분이었고 비트코인이 이제 하락한다. 그러한 예측들, 목표치도 정말 정확하게 8,100만원, 목표치를 6,500만원대 말씀드리고 여기 구간에서 선물 매도를 때려라 한 이후에 완전 퍼펙트한 전망을 해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기술 투자가 이렇게 올라간 지점과 이렇게 내려온 지점을 보시면 자, 매치가 되죠, 미드님. 자, 그래서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 있나요? 끝났습니다. 이렇게 제가 방송에서 종목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저께 우리 기술 투자 주주입니다. 오늘 제대로 4% 상승하네요. 강의 제대로 하시길 이렇게 댓글 남기더라고요. 자, 제대로 했죠, 강의. 7% 빠지네요. 오늘 뭐라고 남길지 한번 봅시다. 어저께 하루 4% 오른다고 강의 제대로 하시길 이렇게 명예를 훼손해도 되는 겁니까? 강의 항상 보고 강의 제대로 해라 하면 저를 핍박하는 거 아닙니까? 털리지도 않았네. 자, 혹시나 보신다면요. 밑에 깔끔하게 사과 댓글 한번 남겨주십시오. 안 남겨도 상관없어요. 밑으로 추가하러 갈 가능성 더 높아 보입니다. 저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다른 분도 한번 우리 기술 투자 주주인데요. 그럼 손해보고 팔아란 말입니까? 어떻게 방송에서 그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합니까? 보이는 게 빠질 모양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방송인 아니겠습니까? 그럼 나중에 참고를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 전망이 많이 맞다 싶으면 많이 참고하시고 틀렸다 싶으면 구독 해제하거나 그냥 안 보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제로 보는 채널 아니지 않습니까? 틀리는지 맞는지 한번 더 지켜보십시오. 손해보고 팔란 말이냐? 그럼 손절이란 건 없어야 되는 겁니까? 투자한다면? 손절할 때 손절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억하심정이 없어요. 우리 기술 투자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보이는 대로 말씀드립니다. 비트코인의 전망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상승세 때문에 강하게 올라왔고 그거 말고 딴 것도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 강하게 올라온 거로 보이네요. 저는 비트코인이 박살나니까 같이 박살나네요.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답이 됐고요. 자, 강의 제대로 해라 이런 말은요 본인보다 하수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닥터K가 본인보다 하수라고 생각합니까? 아닐걸요. 잠깐 수익 공개 먼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YG 플러스 산지 며칠도 안 됐는데 24% 수익, 효성중공업 10% 수익인데 이만큼 수익 나고 있다면 그렇게 발끈했겠습니까? 열라 물렸으니까 발끈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그러면 댓글에 남겨봐요. 본인 링크 걸어줘요. 이렇게 나는 당신보다 수익 더 잘 내고 있다. 이렇게 그죠?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자, 코스피 오늘 0.28% 하락, 코스닥 0.22% 하락입니다. 자, 기관 외국인이 쌍끌이 매도 넣고 선물도 6,700개 매도함에 비해서는요, 비교적 양호하게 마무리됐습니다. 자, 그래서 추가로 여기를 이탈하긴 했습니다만 전일에 시초가 내지는 시초가보다는 좀 저점이죠. 전일에 저점 정도는 지지하는 권역이니까 반등을 해냅니다.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오늘 장중에 미국 선물도 상당히 약세였고 이제 돌아섭니다만 잘 버텨냈으니까 만약에 미국이 오늘 또 양호하게 추가로 치고 간다면 이제 추가 상승 또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장 아직까지는 살아있습니다. 자, 주요 업종별로 보시자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롯한 전기전자 약세고요. 반도체
상당히 차익 실현 물량 많이 나왔습니다. 어저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약세였던 그런 탓도 좀 있겠죠. 자, 오늘 멀쩡한 권역은 게임, 그리고 엔터 쪽, 그리고 2차 전지, 참 2차 전지가 강해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셀트리온 삼행제가 비교적 양호했고, 나머지는 조금 시원찮은 상황인데요. 종목별로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상당히 좀 아쉬워요. 오늘 레키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동물 실험에서는 유효성 나타났다. 이러면 뭐 한 10%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동물이니까 인정한다 이겁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가다가 좀 밀렸고요. 셀트리온 제약은요, 한 물론 마이너스권에서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올라왔으니까 3%권 정도까지 올라왔으니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필사적으로 밀어제끼는 게 느껴집니다. 그죠? 공매도 애들일 거거든요. 여기서 냅두면요, 그냥 난리 나는 거거든요. 여기 앞전 상황처럼 방 가버리면 공매도 애들 큰일 나는 거거든요. 필사적으로 미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 자, 셀트리온 제약은 양호합니다. 양호해요. 한 번만 치고 하면 또 풀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양호한 것이고요. 아, 좀 아쉽긴 하다. 여전히 공매도에 타깃이 되고 있는 셀트리온 삼행제 조금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닥터K가 추천했던 종목들 초대박입니다. YG 플러스 오늘도 안 밀려 플러스 3.6%. 근데 저는 끊었어요. 플러스 2%대 끊어버렸습니다. 시장이 안 좋으니까. 자, 뭐 때문에 끊었다? 시장이 밑으로 막 꼬꾸라지니까 아, 더 먹기보다는 그냥 챙긴다. 24% 챙겼습니다. 됐죠.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3일 만에 24% 챙겼으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효성중공업부터 챙겨버립니다. 자, 왜? 효성그룹주들이 같이 밀렸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효성그룹주 빠지는 거 보고 아, 효성중공업도 빠지겠지? 챙겨버립니다. 더 이상 안 두드려 맞아요. 내려오면 다시 줍줍줍 사드리면 됩니다. 자, 농심도 챙겨버립니다. 시장 안 좋으니까 농심은 그래도 비교적 양호하게 상승 한 부분 있습니다만 2%대에서 상승 추가 상승했을 때 그냥 차익 실현해 버립니다. 시장 안 좋으니까요. 똑같습니다. 시장 안 좋으면요 챙기고 보는 겁니다. 자, 더 치고 가면 어쩔 수 없고요. 내려오면 또 사면 되는 겁니다. 내려오면 또 사면 된다고요. 그죠?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삼성전자 여전히 8만원 인근에서 그냥 지지부진합니다. 전망 안 틀리죠? 탄력 있게 못 갈 것이다. 방방방방 이렇게 날아가야 틀리는 거 아닙니까? 안 가네. 안 틀려요. SK하이닉스 탄력 없다. 안 갑니다. 그에 비해서 LG전자는 그래도 양호하게 지키고 있어요. 그죠? 추가 상승 훨씬 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보다 양호하게 갈 것이다. 그렇게 예측합니다. 삼성전기 잘 봐라. 어저께 3% 오르고 오늘 보합입니다. 맞죠? 자, 이러한 전망들 여러분들 많이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카카오 게임즈 6%대 상승. 자, NC소프트도 상당히 낙폭 컸는데요. 다시 끌어당기는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이제 좀 갈까요? 지지율도 안 갑니다. 지지율도 안 가네요. 그죠? 상당히 짜증나는 종목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많이 힘들게 만드는 종목이에요. 그죠? 그러나 그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밀리면요. 밑으로 박살나야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게 정석이거든요. 그렇게 심하게 빠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반등 자꾸 하려고 노력하니까요. 빵 한번 치고 올라오는 상황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동물한테도 유효성 나왔다면요. 사람도 동물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앞전 상황에서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한테는 별로 효과가 없다 해서 대박 빠졌지 않습니까? 7%씩 빠졌는데 오늘 효과 있다면 한 3-4% 정도는 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밀고 있다? 공매도가 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이 만약에 레키로나가 만약에 양호하게 계속 어떤 임상실험에서 결과가 나온다면요. 추가 상승 충분히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적어도.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을 닥터K가 어떻게 보면 운명적으로 여러분들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연님은 닥터K 방송 몇년 들었습니까? 닥터K가 셀트리온 방송을 진짜 오랫동안 하고 있거든요. 누구보다 전망 아주 높은 확률로 퍼펙트하게 한90% 이상 맞춰냈습니다. 인정된다, 인정된다 싶은 분들 7번 눌러 예의야.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중요 변곡에서 전부 다 맞춰냈어. 거의 90% 이상. 그죠? 근데, 과연, 무작정 들고 가라. 절대 던지지 마라. 이렇게 그냥, 헛된 희망 고문만 하는 사람이 과연 여러분들께 도움이 됩니까? 아니면 던져야 될때 던져라고 난리 부르스치고, 안티가 생기든 말든, 그것보다는 자신의 의견을 확실하게 피력하는 사람이 여러분들께 더 도움 됩니까? 중요 포인트에서 확실하게 의견 드렸어요. 여러분들 돈으로 따지면요. 몇 억씩 투자한 사람들 많잖아요. 억 단위 이상 여러분들께 손실 커버해 드렸습니다. 수익은 뭐 두말할 나위 없고요. 그죠? 꼭 수익 말고 까질 거안 까지게 만들어 준 것도 플러스로 여러분들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께 셀트리온 전망 저보다 더 명확하게 한 사람 저는 없다고 자부하겠습니다. 그죠?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줘요. 저보다 누구가 더 명확하게 잘 알려주더라. 그렇게. 알겠죠? 없을 겁니다. 없어요. 대놓고 이야기를 못해요. 무슨 욕 들어먹으려고. 안 맞으면. 그죠? 재밌는 거 있는데요. 어저께 뉴스 검색한다고요. YG 플러스를 제가 검색을 딱 하니까요. 이날, 매도하십시오. 매도하십시오. 매도해야 됩니다. 라고 이데일리에서 방송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거 뭐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30% 날라갔어. 매도하십시오 했는데. 초짠 거지. 그죠? 엔터테인먼트가 초강세 보이고 있는데 YG 플러스 못 가야 될 이유가 없는데 이날 매도하십시오 했어요. 하루 전날.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못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30% 날랐어. 뭐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그래서 말을 함부로 못 한다고요. 명확하게. 왜? 돌팔매질 당할까 봐. 닥터케이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돌 던지고 싶으면 던져요. 저는 제 의견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과연 틀리는 확률이 높은지 맞는 확률이 높은지 그죠? 댓글 잘 남기더만 남겨봐. 요. 아, 제가 경솔했습니다. 한번더 빠지면 남길래요? 한번더 빠지면? 그건 알아서 하시고. 그죠? 함부로 주댕이 나불거리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가입 해주시면 땡큐. 자, 좋아요. 주댕이를 했는데 눌러줄란가 모르겠습니다. 그죠? 말을 함부로 하면 입이 아니고 주댕이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유료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화살표 방송 링크에 가시면요. 카페 링크 있으니까 수익 현황. 그리고 앞전에 셀트리온하고 얼마나 많이 먹은지 한번 잘 챙겨봐요. 아시겠죠?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불금입니다만 공부하셔야 됩니다.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 꼭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닥터K입니다. 즐거운 주말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